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배틀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등장한 퍼펙트 피닉스. 자, 오늘 배틀 소재로 퍼펙트 피닉스를 고른 거는 과거 적폐가 현재 체급차가 많이 나는 DB베이드를 상대로 비벼볼 수 있을 것인지. 자, 이제 퍼펙트 피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고른 형태로 인해서 슈퍼킹 후반까지도 굉장히 쓸만했었어요. 프로젝트 때 적폐였던 거 말할 것도 없고 징검 때까지도 굉장히 좋은 레이어였고, 이제 요즘 레이어 쪽에서 무게가 딸리다 보니까 원심력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옛날만큼은 잘 안 쓰는데, 그래도 DB베이드를 와 이겼다. 아, 다이너마이트 벨리. 어우, 지금 퍼스트 기어를 착용한 다이너마이트 벨리얼에게 스핀. 자, 여기부터는 더빙으로 갑니다. 아, 마이크 또, 아, 미치겠네. 왜 그러냐, 마이크 손 결함이 있나. 아, 어쨌든 여기서부터 더빙으로 갑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이 뭉개지거나 그러면은 벨리알 상대로는 승률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. 자, 사이클론 라그나로크로 가볼게요. 전체적으로 스태미너 대결이 될 것 같으니까 더빙 한 김에 빠른 속도로 편집을 하겠습니다. 영상 속도로 빠르게 가봐 볼게요. 이게 전체 영상 길이가 빠른 속도로 안 가면 꽤 길어요. 아, 피닉스 여유있게 스핀 따냈죠. 벨리알 같은 경우는 방금 상대했을 때 이제 F기어에 어떻게 얻어먹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빨리 무너지느냐 아니냐인데, 지금 이제 라그나로크도 같은 동해전이긴 한데 순정상태에서는 벨리알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근데 또 사이클론 라그나로크하고 다이너마이트 벨리알하고 붙었을 때는 또 라그나로크가 많이 이긴단 말이지. 상성이란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. 자, 베니시 파브니어 갑니다. 자, 베니시하고 붙었을 때는 또 이제 베니시를 상대로 했을 때 베니시 자체가 특성이 우회전 베이의 스태미너를 흡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우회전하고는 드로우가 나게 돼 있어요. 못해도 드로우고 베니시가 이기거나. 지금 피닉스 상태가 딱 그럴 것 같은데 역시나 드로우가 낫고요. 베니시는 몇 번을 해도 이 둘이서는 거의 승부가 안 나겠어. 아, 5번아 따내라. 역시 덩치로 밀어붙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자, 결국 스피는 비슷하고 덩치로는 베니시가 압도하고. 자, 로어 바하무트 가볼까요? 아우, 로어가 진짜 몸통이 밀도가 높아서 은근히 카운터가 잘 터져요. 아, 그래도 피닉스가 스핀으로는 이기네. 오, 버스트. 오. 이제 바하무트가 속이 꽉 차다 보니까 제대로 맞으면 또 아프단 말이야. 은근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. 암호가 초반부터 날아갔는데 뭐 이렇다고 해도 아마 스핀으로는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피닉스가 한 바퀴 정도. 자, 이 실험의 취지 자체가
옛날 베이로도 충분히 최신형 베이를 상대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본 영상이었고요. 아, 역시 비록 이제 마이크 불량으로 음성이 노이즈가 잔뜩 생겨가지고 음소거를 시켰는데, 아, 마이크를 떼자니 소리가 너무 울려 퍼져가지고 생생하지가 않고 이래저래 확인을 잘 하고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. 자, 여러분,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